you. Okay.
사이즈는 딱 적당해. 그냥 개인적으로. 응, 맞아. 더 너무 커도 그렇지. 그랬으면 이제 나는 약간 모델 같은 거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 내가 키가 좀 작지만. 모델 관리가 너무 힘들어. 전 자신이 없어. 똑같지 뭐. 근데 그래, 진짜 너무. 아, 나 대박. 누 유 러브 제인? 아, 그때 그 아침에 시간 잡아서 아이스 노래 그쵸. 완전 여유로워. 우리는 약간 라이브를 같이 하면 브이앱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여유롭게 우리만 즐거운 것 같아요. 저번에 브이앱 먹을 때도 요리 대결 때도 그렇고 요리 대결 한다 해놓고 조금 시켜본 게 진짜 나 킹포인트였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맛있었지? 진짜 맛있었지? 밥 먹고 또 피아노 치지 않나. 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카페 와서 키질 않나. 근데 원래 갑자기 인간이잖아. 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왜냐면 사람은 갑자기거든. 오늘도 젠카를 부릉부릉 타고 왔는데 나연이가 운전하는 거 과연 언제쯤 타고 있을 수 있지? 저는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내비를 무조건 다른 사람이 봐줘야 돼요. 아직 두 개를 보는 능력이 안 되고 그래도 카트 타러 가고 싶다고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아, 뭔지 알아. 근데 그건 뚜껑이 열려있잖아. 그래서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 오늘 약간 트윈링 같아. 물도 작게 작게 지 그러니까 또 이런 자켓도 있구나. 목걸이도 있네 같이. 찾지 마. 나랑 그렇게 겹치고 싶어? 나연, you are so cute. 나랑 그렇게 공통된 걸 찾고 싶어. Speak in English 하래. Hi guys. You're Jane. 나연. 난 신기했어. 아, 진짜 진짜 올라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두리랜드. 그 직접 운영하시는. 언니가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내 두리랜드. 내가 그래. 네? 자고 싶어요 아마. 욕심 많. 진짜 대충신 없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아 여러분 저 발가락이 찢어졌어요. 발가락이 발톱이잖아. 아 발톱. 소리. 아, 머리가 되게 갈색이다.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love your pins. Yeah, your pins. 나윤. 예? 깜짝아. 질문 타임. 여기 지금 한국 메일 있나요? 애니나리 메일? 한국 메일 있나요? 퀘스천 타임. 아니면 대부분 저희 항상 인터넷을 넓은 방송에서 영어는 오빠 너가 영어에 나 일본어 듣고 좋아요. 난 한국어 누가 할래? 저번에 나한테 보이네. 맞아요. 삼성 Are you enjoying the, your day today? Yes. Fun. Do you like iced coffee? Yeah, let me try iced coffee. Yeah, makes you nice.갑자기 안 간다. 약간
약간 줄리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없죠?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저의 영어 이름. 여러분 지어주세요. Cry? 영어 이름? 뭐가 어울릴까? 약간 J? 졸리미? 조야. 줄리아가 누구? 졸리아가 누구니? She is English name. 졸리아. No. 레나? 레나? 레나킹. 전 약간 요새 가십걸에 빠져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세레나란 이름이 좋아요. 세레나킴. 세레나. 세레나. 그 영어 그 이름 뭐지? 블레어? 블레어. 블레어 이름이 예뻐. 블레어. 세레나 나쁘지 않나요? 옛날에 그런 이름 되게 많았어요. 줄리, 줄리야, 줄리, 줄리라는 이름 되게 많았어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야, 너 좀 옆으로 가. 아이고, 난리 났어. 난리. 진짜. 이제 괜찮아. 캡처하시고 싶다고요? 오케이. 제시카 이런 거 좋아요. 제시카 조금 저는 제시카 킴. 요즘 드라마 봐 너? 아니요, 요새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 한국 이름 뭐가 어울려요 저? 김나연 말고. 한국 이름? 아영이. 아영이었대? 아영이? 김아영. 아, 능근 어울리잖아. 아, 그래요? 저는 저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23년을 나윤으로 살았으니까. 잘 어울려요? 제 이름 잘 어울려요? 김나윤이요? 응. 아, 김나윤 같아요? 근데 약간 김아영 괜찮잖아? 김아영? 나쁘지 않아. 김아영. 뭔가 새로 들어온 이름이에요. 전 옛날에 아니요. 약간 이런 이름만 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진짜 들어가는 약간 현지, 예지 이런 이름. 혼자 지안. 끝에가 지어야 돼. 아, 그래? 현지, 예지 이런 거. 안 어울려. 언니 딸. 나 뭐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이름 지을 때 지연이 그렇게 흔한 이름인지 몰라. 아, 진짜? 성 아니었으면 큰일 뻔했잖아. 아, 언니 성이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너 근데 은근 또 다른 이름 잘 어울리는데 다 뭔가 어울리네. 뭔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이름 막 특이한 거 아니야? 막 딴 거 해도 막 잘 막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야. 전 옛날에 히읗 들어간 적도 좋아해. 히읗? 하민 막 이런 하민 하민? 하윤 막 이런 거 하린 오 괜찮다 하린 하리 이거 어때? 약간 언니는 약간 미도 잘 그럼 미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미지야? 아니 미진 미진? 미진? 미진 미연 막 이런 근데 성 붙일 별로잖아? 성미연 예쁜데? 그래? 성미진 아니 약간 소도 잘 어울려요 소.. 나 소띠잖아 소림 이런 거 소림? 좀 이름 너무 특이하게 짓는 거 아니야 너? 소재 너무 특이.. 너 너무 자꾸 특이한 거 생각하려고 하지 마 이거 머리가 왜 그래? 빨리 머리 떼고 싶다. 이름이 키연 이런 사람이에요. 키연? 키자로 지은 사람이에요. 키연. 키는 없지 않을까? 키린. 키린? 카연. 막 이런 거. 카린. 처음 들어봐. 없지 않을까? 카. 그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성카린? 너 시연도 잘 어울려 시연? 뭐 다 잘 어울리네 나도 그치 않나? 왜 넌 김씨잖아 맞아 김세연 성칼이 막갈리 선생님이 맞는 거
야 안녕하세요. 지금 큰일 났네. 지금 큰일 났네. Hair so pretty. 정수리 맞나? 진짜 좋아해 고기 오일 파스타 왠지 알아? 왠지 알려줄까? 사자다리여서 그래요. 웃기지마. 아 진짜로 사자다리가 고기를 진짜 좋아해. 아 진짜 그 주희랑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해. 사자다리여서 맞아. 우리 아빠 맨날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빠 말도 나쁘겠지.
메이저? 지우개? You know what I mean? 제이윤 아 왜 같이 해줘야지 크로스 아 크로스 이거 옛날 거 알죠? 네 크로스 이거 특별한 거 만들잖아 뭐였지? 뭐야? 날 왜 그렇게 쳐다봐 You guys are so cute. Nayeon, would you be my girlfriend? Look, she already mine. Okay. Sorry, you can't. What's your favorite game? Okay. 무슨 게임 잘하네. 나 카트라이더. 지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어 어 저거 보이나요? 지나고 있었는데 언니 발레 끝나고 또 오는 길에 만났어 어 뭐야 이러고 만났어 야 이거 지금 필름 너무 예쁘지 않니?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가 봐 머리 한 마리 길게 해놨어 이건 뭐야? 스페드 7월 1일입니다. 어 맞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짜 올해 너무 빨리 갔어요. July first day. 저는 올해 7월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곧 와 진짜 생일 좋아. 김나연 오늘 미모 점수는? 나 오늘 100점. 나연 언제나 100점이지. 그치. 맞아. 나 언제나 100점이지.
보여줘서 너무 아쉽다. 일단 앞에 사람이 지나면은 이 앞에 한 번만 보여줄게. 네. 와, 진짜 예쁘다. 그죠? 예쁘죠? 영화가. 그렇다고요. 보기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냐고. How old are you? 아니. Guess. I'm 21.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I'm 22. 아, 혜경이? 오케이. 약간 이 분위기가. 그죠? 여러분. 저희 학교 친구들 찐팬 모임 있어요. 들어오시면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일단 안 추워. 근데 진짜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딱 먹고. 중간에 가야 되는 게 오늘 자연이 다른 자연이나 프로그램이야. 아까 개국은 저희 어떤? 각자. 서준 원래 엄청 친한데 작곡가. 예, 안녕하세요. 네. 일정이요. 여기까지 있어요. 아, 이 근처에 다 카페가 있어요. 앞에 보면 안에 카페 스토리라고 써 있는데. 저게 근데 너무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 숨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늘도 따라 가는구나. 하루가 되게 긴 것 같으면서 짧아요. 참새. 거기는 계속 안전. 떨어졌네. 뭐 쓰고 이제 그 교육 안전 교육 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온라인 진짜. 네 그게. 저희가 아, 단독 주차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님 함께 지금 딱 쏘는 사람은 없는데 참여를 하는 거라고 근데 기회가 된다면 그 저희 지근해서 사람들하고 일정을 맞추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달 동안 오늘을 못 만나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결론 방송이 너무 아쉬워요. 네 해외도 가고 싶고. 맞아. 원래 진짜 해외 많이 갈 계획이었는데 못 가서 내일 갔을 때는 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 들었는데 원래 해외를 좋아하지만 근데 못 가니까 너무 가고 싶어. 네. 뭔가 그 가서 공연하고 잠깐이지만 그런 거 호캉스 하는 기분 들잖아. 구경하는 거 너무 좋지. 솔직히 우리 언제 막 노르웨이 가고 언제 멕시코 노르웨이도 진짜 좋았는데 그러겠어. 멕시코도 진짜 좋아. 다 좋아 지금. 아 근데 니가 진짜 그때 필리핀 처음에 못 간 게 너무 아쉬워. 아 맞아 맞아. 그때 못 갔어요. 저는 활동을 쉬어가지고 처음에 갔어요. 제가 옛날부터 약간 미국에 대한 로망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었지 최근에. 에,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어디 가고 싶냐 미국을 가고 싶다 항상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K-콘서트를 갔었는데 너무 작게 있어가지고 미국을 다 담지 못하고 왔어.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 한 번 못 가? 아니 일정이 어떻게 돼? 아니요 한 번 언니가 저번에 갔어. 한번 갔을 때가 제가 아팠을 때여가지고. 우리 두 번 갔어? 두 번 갔어요. 그때 해리포터가 막 이랬을 때 유니버시티 갔을 때 그때를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사람을 그래서 요번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기대를 했는데 그때 케이크만 하고 금방 돌아오는 바람에 할 수 하전 즐거웠잖아 우리. 즐거웠죠. 저희 생일파티를 미국에서 했거든요. 기억이 아주 근사하게 남았어요. 저희 새벽에 룸서비스 시켜먹고 그 왜 가져가지고 자차 제가 미국에서 신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을 그렇게 샀다는 걸 계속 얘기해가지고 매니저님이 사다 주시고 심지어 저랑 친한 친구가 또 라면을 해줬어요. 저기 기프팅 가서 하이바테 먹고 싸우고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해도 돼? 파스타 안 해도 돼? 파스타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 제가 그때 룸서비스 시켰는데 언니 그 안 먹는다고 저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근데 촬영사 좀 해볼래? 제일 많이 먹었어. 그거 뭐지? 약간 그 매운 고추가 덤불었는데 맛있는 거야. 맛있었어. 그 뭐랑 먹었지? 피자랑 먹었나? 어, 그랬을 걸. 나 그러고서 아침에 또 나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닷가 갔다 왔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우리도 할 때는 다 웃기지가 않죠. 바다 갔지 않나? 강요한 장소였거든. 옆에 봐봐요. 아파트 발표가 안 보이네. 공기소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또 서울 시에서 관여하는 데가 있어. 근데 이번에 남은 데가 또 서울 시에서 관여하는 거네. 똑같은 아파트 단층.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규정이 까다롭지. 진짜. 그러면 다음 하자. 너무 까다로워. 빨리 진짜. 근데 오늘 예쁘다. 괜찮아져서 빨리 케이크 같은 것도 다시 가고 공연도 하고 하고 싶어. 난 언제 무척 사랑해. 그렇게 노래도 같이 나와서 들리죠? Jane, your hair looks really nice today. I like Jane's outfit.
Don't care to haters, we love you. What are you busy doing these days? 이쪽 다 잡혔죠? 여러 가지를 하면서 Tree is so pretty. Thank you. 오늘의 What time is it? 목요일. 7:30. 잘 나왔어. 근데 하이바 쓰고 하는데 별로죠. 둘이 같이 다니면 딱 안 지쳐요? 저희요? 저희 사실 이렇게 뭔가 지금 혹시 방송으로 봐도 되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저희는 네. 막 VM이나 라이브 안 치고 있으면 더 웃기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요. 방송할 때. 네. 진짜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아니야, 진짜 대화가 제가 뭐라 말하잖아요. 그럼 얘가 아닌데요? 어쩌라고? 이러면 대화가 다 그래. 이거 아메리카노 맛있다. 아닌데요? 어쩌라고? 이거 빵 맛있다. 아닌데요? 어쩌라고? 대화가 그렇게 단절돼. 근데 계속 말해. 언니 막 어때요? 이러면 아니 어쩌라고? 주 단어들. 그래도 우리 그리워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도 그리워하고 싶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flower? Favorite flower? 리시안시스가 뭐지? 나는 꽃이 같아. I love flowers. 그거 좋아하는데 약간 안개꽃? 저도 안개꽃 진짜 안개꽃이 너무 좋아요. 색깔별로 미용고 샤베떼 하이 이렇게 애교가 많아졌어? 원래 많았어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그래? 애교가 많아졌죠. 옛날에 왜 18일간? 아예 안 했다.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약간 늘 전 어쨌든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딱 가능성이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드릴게요. 네. 엄청 느리.
갭이다 이게 딜레이가 이렇게 다 됐구나. What do you do when you're bored? Eating. Sleeping. Watching Netflix.
어때요? 어때요? 바빠요? 편해요? 네. Did you watch the class? 아, 맞죠? 진짜. 아니요. 왜 이제? 용산에 아파트 새로 지을 때가 있는데, 거기 급하게 사람이 뛰려다 오는데, 손님 쪽에 사람이 있나 싶어. 그냥 자장가 불러다가. See, to me, 모레부터 있는 대로 다. 네, 모레부터 있는 대로 다. 안타까운 거는 안정적인 분위기 나오고 있어요. How was the weather today? Nice. 애교. 근데 애교라는 게 해외 단어 없는 애교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맞아. 진짜 아는 지가서 좀 아쉽긴. 메리고라운드처럼. 뭐가 좋을까? 약간 진짜 그 회전목마 같잖아. 매봉. 그 생각했는데 안 뱉고 있었어. 매봉력. 매봉 메리고. 마봉. 뭐 있지? 홀스봉. 코봉. 말봉. 좀 근데 귀엽잖아. 면봉. 리봉. 메리봉. 리봉. 생각해보는 게 진짜. 이름을 지었어요. 왜 너만데? 나는 갑자기 돼버렸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봐. 이게 세로로 돼 있었고 그게 안 됐던 건가 봐. 이걸 가로로 있어서 얼굴 인식이 안 됐었나 봐. 나름 갑자기 돼서 깜짝 놀랐네.
guys. 되게 오래 했다 우리. 맞아. 바이. 즐거웠어요, 매니저. 목소리. We have to go now. Thank you.